어제부터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이 모두 없어지면서 도심 밤거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2년여 만에 되찾은 일상에 지역 자영업자들과 도민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일상 회복 첫날 밤, 김은초 기자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식당과 주점들이 밀집한 거리, 가게마다 사람들로 꽉 차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여 만에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 첫날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원래 친구 생일인데 못 봤어요. 시간이 안 맞아서. 근데 딱 오늘부터 풀리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모이자 해서 모인 거예요. 술자리 할 때 일찍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거리두기 해제되고 다 같이 이렇게 회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0명으로 제한했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리고 밤 12시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분주해졌습니다. 밀려드는 손님을 맞이하느라 쉴 틈은 없어도 얼굴에선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분위기만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까지 더 손님이 더 많아지면 매출이 더 2배 이상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영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래 연습장, 유흥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집세도 좀 많이 밀렸고 이걸 좀 복구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이 많이 달라졌고 물가 상승까지 겹쳐 당장 매출 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12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님들도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12시 넘어서 또 바로 들어가시지 않을까 이제 오늘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죠 뭐. 아직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됐지만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이 풀리면서 지역 상인들과 도민들의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